나덜 편안해장 제조원 뉴스다. 제주 소삼 사건 희생자 보상금의 1차 신청자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걷는 걸 보난 너문의 1차 대상 2,100여 명 가운데 1,900여 명이 보상금을 신청하연 중앙위원회가 현재 꼬장 70%에 대한 심사를 못 갖춰냅니다. 최종 결정된 희생자 신딘 보상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합니다. 경호고 2차 보상금 지급 대상 2,500여 명에 대여 용도 올 1월부터 6월 꼬장 신청 받암전 합니다. 제주도가 옛날 탐나대학교 부지를 기업광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탐나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발표하며 학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여 통합연구단지나 성장산업 등을 유치하게 약속하였다. 학교 조성 당시 모슬 목장 부지를 제공한 모슬회도 이번 제주도의 활용 계획에 기대를 거는 것 닮은 게마심. 제주도는 지난 1997년 하원동 공동목장 30만 제곱미터에 지서진 탐나대 부지를 2016년 416억 원을 들여 매입하였신 뒤 이제 고장 마땅한 활용 방안을 초지 못해놨다. 서귀포 우회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있신 서귀포 학생문화원을 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제주도강 제주도교육청이 걷는 걸 보난 서귀포 우회도로 현안 해결 기획팀은 학생문화원을 삼매봉공원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헌 뒤 삼매봉공원 일대가 도시공원이라 분한 시설물의 면적이 제한되어 마심 경헌안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시설률 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거랍니다. 학생문화원 이설 논의는 너문의 김광수 교육감이 이설할 수 시전하는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란 거랍니다. 제주시가 관덕정 일대에 차의신거리 조성 사업을 또시 추진한다는 거랍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관덕정 일대의 차의신거리 조성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데 넘어 관련 부서의 재추진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했전합니다. 이에 돌랑 제주시는 해당 지역 상인광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거라는 거랍니다. 관덕정 일대의 차의신거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20년 논의되어 나신 뒤 코로나 여파광 지역의 찬반 의견이 갈리며 헌철에 무산되어 났다. 제주공항 인근에 제주도에서 진로 큰 장례식장이 들어설 것답니다. 제주시가 굳는 걸 보난 신성모술회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모술회는 장례식장 관련 교통영향평가 절차가 미흡하고 예정부지가 취락지구 안이 포함되어진 주장하였신 뒤 재판부가 법률적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애렵다 넘어 제주시의 손을 들어준 거란 고랍니다. 사업자는 공항 조건 뒤 도두동 9,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소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거랍니다. 17년 동안 갇혀있던 너문해 10월 대정읍 바당돌에 방류된 남방 큰 돌고래 미봉이가 3개월이 지나도록 소재 파악이 안 되었던 햄스다. 돌고래 환경단체 등의 돌림인 미봉이 신디 부착한 위치 추적 장치에서 90일째 신호가 수신되지 않냐고 해상야찰광 수색에서도 비봉이가 발견되지 않염증 고람스다. 경헌한 비봉이가 먼바당들에 나가거나 떤 지역 연안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이신하네 해수부강 제주도는 위치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란 햄스다. 동지가 넘으면 새해가 온다는 뜻 아닌가요? 동지가 지나면 우리 모두 새 마음을 가져보자는 뜻 아닌가요? 제주어 속담 중에 동지 넘으면 포섭새로 새해 모음 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지는 표준어 동지에 그냥 해당합니다. 포섭새라고 하는 그것은 들판에 저절로 나는 잡풀을 뜻하는데 표준어로는 푸새라고 합니다. 모음은 마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온다라든가 아니면 새해가 되었으니 마음을 다 잡아야겠다 하는 각오도 포함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전부 다 통할 수 있습니다. 동지가 넘으면 푸새라고 하는 것도 새 마음 한다 하는 뜻입니다.
동지 넘으면 푸습새도 새 마음 한다 하는 말은 예전인 경우는 동지라고 하는 것을 1년의 시작으로 생각한 바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마음을 다 잡아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마련인데 학생이라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겠다 하는 의미에서 동지 넘으면 푸습새도 새 모험 한다 하는 속담을 활용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공부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할 거야. 역시 동지 넘으면 푸습새도 새 모험 한다더니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될 때에 동지 넘으면 푸습새도 새 모험 한다라고 하는 속담을 활용하면 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라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코로나19가 제주 지역의 여성 노동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담수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이 코로나19 유행 전후 제주 여성 노동 시장의 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여성 고용률 64%에서 2020년 62.5%, 2021년은 61.7%로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이치루컨 여성 고용률은 남성 고용률이 회복세를 보이는 걸 감안하면 대조적인 현상이다. 제주 지역 여성 일자리는 보건광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광 음식점 등에 밀집된 걸로 조사되었다. 서귀포시가 현재의 이중섬 미술관을 철거한 후에 새로 지숙한 거랍니다. 서귀포시는 사업비 290억 원을 들여 기존 부지를 중심으로 7,600여 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미술관을 새로 지성,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올리는 소시보억 원을 확보하여 미술관 옆이 옛 관광극장 부지를 매입하고 공모를 통하여 설계 용역도 진행할 거란 고랍니다. 고령의 해녀광 신규 해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리안이 현재 3년 동안 월 30만 원석을 지급하는 고령 해녀 은퇴수당을 5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경호곡 신규 해녀의 초기 정착금 지원도 현재 3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였신 뒤 이르 후제는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삼촌들 들어봅대강. 맹지리랑 목가나랑 관덕정으로 놀러옵서. 요즘 맹지리리는 해봐야 다들 바빠그네. 맹지 지내는 것도 축소되고 오순도순 노는 것도 많이 줄지 않았지양. 정한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제주 옛문화도 지키고 가족들끼리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목가나에 마련했습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무료 개방이고에 23일랑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맞이 민속놀이마당을 준비해봤으다. 딱지치기나 윷놀이 등으로 가족들이랑 함께 즐기고에 특히 부대 행사로 국악공연이나 가훈 써주기 등으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거우다. 제주 목가나 설맞이 민속놀이마당으로 우리 맹지는 맹지답게 혼디 모형 재미나게 놀아보게 마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지띠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어쿠다 편한들러십세.